사랑의 인사 첫 번째 시간입니다. 먼저 사랑의 인사는 타부악보를 보고 연주하게 되겠습니다. 앞전에도 설명했다시피 타부는 그 숫자들이 바로 포지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. 0은 잡지 않은 곳, 1은 첫 번째 칸, 2는 두 번째 칸, 3은 세 번째 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. 그림에서 맨 아래 줄은 기타에서는 맨 위에 줄에 해당되고, 그림에서 맨 위에 줄은 기타에서는 맨 아래 줄에 해당됩니다. 그림에서 처음에 0과 3이 같이 있습니다. 0은 맨 아래 줄입니다. 3은 5번 줄이 되겠죠. 5번 줄. C를 잡았을 때맨 아래 줄은 잡지 않았기 때문에 0이 되고, 두 번째 줄은 첫 번째 칸을 누르고 있으니까 1이 됩니다. 세 번째 칸은 안 잡았기 때문에 역시 0이고, 4번 줄은 2, 5번 줄은 세 번째 칸이니까 3. 이렇게 되겠습니다. 첫 마디에서는 C를 잡아놓고 갑니다. 맨 아래 줄은 약손가락이 담당하고, 위에 세 줄은 엄지가 담당합니다. 그래서 맨 아래 줄, 엄지 5번 줄을 같이 치죠. 4번 줄 2니까 역시 2는 누르고 있습니다. 그래서 바로 엄지가 한 줄 더 내려가서 치면 됩니다. 직계손은 3번 줄을 치게 되겠죠. 약손가락이 맨 아래 줄 0을 다시 치게 됩니다. 연속으로 보면은 그 다음 부분은 왼손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새끼손이 밑에서 두 번째 줄을 잡게 됩니다. 4번 손이죠. 밑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. 오른손은 중지와 이제 엄지손이 같이 치고, 같은 3과 3이기 때문에 같이 치는 거죠. 새끼손을 떼면은 이 3이 1로 바뀌겠죠. 1을 누르고 있었으니까 이 줄을 다시 치고, 떼면은 0, 다시 짚으면 1. 연속으로 보면 3, 1, 0, 1칠 때는 이 오른손에 중지 집게 교대로 쳤습니다. 물론 이거는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무척 어려운 동작이기 때문에 좀잘안 됩니다. 많은 연습이 좀 필요하겠습니다. 왼손이 그대로 한 칸씩 아래로 내려갑니다. 1번 손은 맨 아래, 2번 손은 3번 줄, 3번 손은 세 번째 줄을 들어갑니다.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마디에 잡아야 할손 모양이 이렇게 미리 다 잡아졌습니다. 이렇게 잡아놓고 이제 두 번째 마디를 시작하겠습니다. 음지는 한줄 내려갑니다. 4번 줄이죠. 아까와 비슷한 방식인데 맨 아래 줄 4번 줄을 같이 치고 직계손은 3번 줄을 칩니다. 그 다음 이 1부분은 한박입니다. 한박이기 때문에 하고 이제 위에 두 손을 떼면서 3번 줄을 치게 됐습니다. 박자가 다시 C 모양처럼 잡는데 1번 손이 이제 한줄 위에 잡아야 됩니다. 2번 줄이 아니라 이제 3번 줄에 잡게 되죠. 세 번째 마디입니다. 이제 왼손을 다 떼면서 새끼손가락이 4번 손이 밑에서 두 번째 줄, 3 포지션을 잡습니다. 같은 선상에서 0이 있는데 이 0은 4번 줄입니다. 4번 줄. 그래서 2번 줄과 4번 줄을 같이 쳐야 됩니다. 역시 중지와, 오른손의 중지와 함께 치게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1로 바꿔주죠. 1이 나왔으니까. 떼면은 0이고, 다시 1입니다. 세 번째 마디를 다시 보면은 1번 손은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.
이제 네 번째 마디를 보겠습니다. 밑에서 두 번째 줄, 4번 손이 들어갑니다. 맨 위에 줄에 3번 손이 들어갑니다. 역시 아주 어려운 동작이 되겠습니다. 새끼손이 이렇게 말을 잘 안 들으니까 좀 어렵습니다. 이 손이 이렇게 빨리 잘 안 잡아지는 분들은 이렇게 잡으셔도 괜찮겠습니다. 근데 이제 습관을 이제 새끼손을 자꾸 많이 쓰는 그런 습관을 들이시면 좋겠습니다. 중지와 엄지가 2번 줄, 6번 줄을 먼저 쿵 치고 엄지가 4번 줄로 내려갑니다. 엄지가 내려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 같이 치고 엄지가 내려가고 중지가 치고 엄지가 내려가고 다시 중지가 치고 그 다음에 4라는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새끼손만 한 칸 더 이렇게 밀어주죠. 다시 보면 손이 안 되면 이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. 자, 이제 두 번째 줄로 넘어가겠습니다. 두 번째 줄은 첫 번째 마디가 위의 첫 번째 마디와 똑같습니다. 자, 이제 두 번째 마디를 보시겠습니다. 두 번째 마디는 F 부분입니다. 1번 손이 4번 줄에 3을 누르고 맨 아랫줄 1번 줄에 새끼손가락이 5포지션을 누릅니다. 그 다음에 3번 손가락이 역시 3번 줄에 5포지션을 누르겠습니다. 다시 천천히 보겠습니다. 1번 손가락은 밑에서 네 번째 줄 세 번째 칸이 되고 맨 아랫줄 4번 손이 5포지션을 누르고 그 다음에 3번 손이 한 줄 건너뛰어서 3번 줄에 5를 누르겠습니다. 이렇게 잡아놓고 엄지가 4번 줄 집게손이 3번 줄 칩니다. 맨 아래 치고 3번 줄 치고 맨 아래 치고 그 다음에 3, 1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4번 손가락이 물러나서 3을 치고 1번 손으로 바꿔줍니다. 새끼손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새끼손 1번 손으로 바꿔주죠. 잡을 때 이렇게 요거 두 개를 먼저 이렇게 잡으셔도 되고 이렇게 잡으셔도 됩니다. 이 부분이 이 곡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. 세 번째 마디는 다시 C를 잡습니다. 4번 손이 내려가서 3을 치고 떼면은 1이 되겠습니다. 자, 이제 세 번째 마디에 F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. 2번 손이 밑에서 세 번째 줄, 두 번째 칸이네요. 1번 손은 맨 위에 줄 첫 번째 칸이 되겠습니다. 손 모양이 이렇게 되죠. 세 번째 줄 맨 위에 줄 3번 줄과 맨 위에 줄을 치고 엄지가 칩니다. 4번 줄 엄지입니다. 3번 손이 맨 위로 올라가고 다른 거는 떨어집니다. 위에 줄과 2번 줄을 같이 치네요. G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었습니다. 그 다음에 C 이제 되어 있는데 C를 잡아놓고 먼저 C를 잡아놓고 그대로 칩니다. 2번 줄과 5번 줄을 치고 집게손이 3번 줄을 치고 4번 줄에 2가 아니라 3이 나와 있습니다. 4번 줄에 3이죠. 이 4번 손가락이 이게 밑에서 이제 네 번째 줄을 눌러야 돼요. 밑에서 네 번째 줄을 누르고 엄지가 치고 엄지가 치고 집게손이 칩니다. 3, 0 부분이죠. 3, 0 4번 손을 떼고 2와 3 부분을 엄지와 집게손으로 치고 4번 줄과 5번 줄이죠. 그 다음에 3번 줄을 집게손으로 또 치겠습니다.
소리를 해서 다시 그대로 하고 두 번째 줄에 이제 네 번째 마디는 건너뛰어서 마지막 마디가 되겠죠. 마지막 마디는 2, 3, 4, 5번 이 가운데 있는 네 줄을 손을 이렇게 겁니다. 미리 걸어놓고 위에서부터 5, 4, 3, 2 빠르게 여기서 떨어져 나옵니다. 손이